전라남도가 오는 2024년까지 말 산업 육성을 위해 742억 원을 투입합니다. 현재 도내 말 사육 두수는 지난해 말 기준 738마리로 승마 인구와 말 관련 업체 수가 적어 제주도와 경기도 등에 비해 취약한 실정입니다. 전라남도는 말 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근 만 산업 육성 5개년 종합 계획을 세웠습니다. 말 사육 두수를 2024년까지 2,000마리로 늘리고 31곳인 승마시설도 2024년까지 40곳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. 8곳인 유소년 승마단은 2024년까지 15곳으로 학생 승마 인구도 연간 1만 명씩 늘릴 방침입니다. 말 사육 농가 육성을 위해 말 사육 환경 개선과 번식용 승용마 구매비 융자 등에 86억 원을 지원합니다. 또 승마시설 확대와 말 산업 특구 지정, 초중고 학생 승마 체험 활성화와 승마대회 개최, 승마교실 운영 등에도 나설 예정입니다. 이외에도 말 전용 조사료 단지 조성과 말산업 연구개발, 말산업 선진지 연수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특히 200억 원 규모의 말 힐링 복합공원 조성 사업을 국고 신규 사업으로 발굴해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습니다.